오늘도 와구와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수고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아날리아줌!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날리아줌은 깊은 우정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은희 씨, 황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로도 지금 열었거든요. 카메라 보고 우리 영스 가족분들께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좋은가? 하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보는 라디오라서 손만 들고 있었네. 반갑습니다. 와, 저도 지금 되게 떨리면서 긴장도 되고 느끼지도 않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긴장되면은 약간 네. 좀 막 이렇게 실소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가 봐요. 괜히 웃고. 어, 네. 맞습니다. 활기차고 상큼하고 좋은데. 네. 다르긴 다르네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웬디 씨 참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네. 네. 저도요. 아, 미담만 많이 들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또 부끄럽네요. 아, 왜 이렇게 덥지 또. 네. 제가 또 송은희 선배님과는 네. 방송에 또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방송도 같이 했었. 었고 또 옛날에 그 과학 그런 프로그램으로 맞아 그렇죠 실험하고 맞추는 네네네, 프로그램 실험하고 맞추는 프로그램도 했었었고 맞아요 맞아요 또 같이 그 활동도 겹쳤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활동 겹치면은 대기실에 또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네. 맛집 교환도 하고 네, 활동이라는 거는 이제 가수 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가수 이제 또 그렇게 따지면 또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웬디 선배님한테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2018년도 데뷔기 때문에 아. 네, 대선배님이시 여기는 아니, 대대선배님이시고 네, 저는 진짜 조상이죠 조상 거의 네, 조상. 네 지하로 완전 내려가야 될 거죠 셀럽파이브 입장에서는 네. 이제 두 분 다 엄청난 선배님들이시라 아, 대선배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라디오에서 또 뵙니까 또 새로운 것 같네요.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잘 듣고 있어요 저는.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은데 너무 차분하지 않아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활력이 감사합니다. 넘쳐서. 아 감사합니다. 네. 칭찬했으니까 자 이제 너도 해봐. 미담 주고 받아. 제가 근데 선배님은. 제가 옛날부터 뵀던 거 아니고 데뷔하고 나서부터 방송 때 방송 말고도 뒤에서 봐도 뭔가 항상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세요. 너무 잘 챙겨주시고 친절하시고 너무 좋으신 선배님. 진짜 근데 먼저 놀랍게도 챙겨주세요, 진짜. 다 잘 챙겨주진 않아요 저도. 아 그래요? 그럼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죠. 네. 한 번 아니면 또 우리가 한참 지켜보다가 너무 좋다 그러면 저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이라 진짜요? 네. 우리 나이 때가 너무... 되면 이게 상대가 진실인지 아닌지 보이잖아요. 아, 기가 막히죠. 우리한테 얘가 바르다고 해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 우리 앞에서만 잘하는 거 다 필요 없다고.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도인 같냐 우리. 네. 아니 왜 이런 말씀이 왜 더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편하게 하세요. 네. 근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저는 항상 좋은 에너지를 제가 더 오히려 더 배워가는 아니에요. 항상 방송 같이 할 때마다 배워갔었습니다. 네. 또 황보 선배님은 제가 뵀던 적이 없었어요. 아, 처음 봐요. 네, 네. 처음 배워. 활동을 제가 이제 그만뒀잖아요. 가수를 끊어가지고 활동할 길이 없었죠. 네, 네. 뵀던 적 어제 저는 김영철 선배님의 파워 FM 그거로 자주 들었습니다. 아, 지금 두 분의 케미. 네, 매일 아침 8시 반에 오다가 네. 반대로 저녁 8시 반에 같은 자리에 오니까 예. 좀 이상해요. 예. 아, 그렇죠. 아침에 오다가 밤에 오니까. 근데 사실 이 시간대가 더 맞죠? 저는 밤이 맞죠. 예. 아. 원래 약간 야행성이라. 야행성인데 그 프로 때문에 아침 인간이 됐죠. 예. 자주 듣고 있거든요. 라디오 자주 듣고 있는데 두 분의 케미가 또 잘 맞으셔가지고서 네. 저 그렇게만 접하고 또 노래만 접하고 이렇게 접했다가 이렇게 직접 뵙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네. 저도 좀 뜬금없긴 했어요. 웬디라디오? 나 모르는데 왜? 왜요? 이랬었어. 모르는데. 나 모르는데. 왜 불렀대요? 왜 불렀대요? 그랬더니 외모님께서 네. 아 지금 송은 선배님과 네 알겠습니다 언니 네. 하면 전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아 이유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게 되면 황보 선배님 얼마 전 화장품 네. 브랜드를 또 런칭하셨다고요. 네 화장품이랑 와. 패션이랑 같이 네, 하는데요. 패션을 네 패션을 했었는데 화장품을 또 같이. 네 와. 그래서 가수 그만두고 네. 사업하고 있어요. 근데 네. 옛날부터 사실은 제가 오래 지켜봤잖아요. 넌 좀 하면 안 돼?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각이나 센스가 그러니까, 좀 남다른데 네. 너무 본인 옷 사입는데만 그 능력을 네. 너무 아깝게 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공유할 수 있게 좀 해라 그랬는데 네. 되게 신중한 스타일이라 네. 네. 준비를 오래 해서 네. 최근에
네, 런칭을 네. 했죠. 어, 제 거 입고 있어요. 나는 아직 예쁘다. 네, 어. 나는 예쁘다라는 제 마지막 이런 말 좀 민망하지만 제 마지막 발라드 앨범의 타이틀곡 이름이 아직 난 예쁘다. 아직 난 예쁘다. 네, 그걸 영어로 바꿔서 아. 이제 브랜드를 오픈했죠. 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주위 분들이 다 얘기를 해서 본인도 이제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늘 있었긴 했는데 약간 좀 사업은 조심스럽잖아요. 그쵸. 자기가 좋다고 해서 그쵸. 하면은 또 그게 일이 돼버리면 그쵸. 또 즐기질 못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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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지금도 아 그냥 남의 거 사입을 거 그랬나 아~ 그러긴 한데 아, 네. 아니, 너무 예뻐요. 아,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네. 주변의 지인들만 해도 황보씨 브랜드를 되게 좋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원단이 조금 뭐랄까 이런 말하면 너무 이제 친한 사람끼리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진짜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얘 얼마나 고심했는지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거 작은 사이즈는 없냐? 왜 아~ 이렇게 진상 진상 그냥 입으면 되지. 그치 그치. 그치. 송은이 김숙 몇 있어요 전화해서. 아~ 네. 네, 막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한 퀄리티를 알아봐 주니까 저는 그게 뿌듯한 거예요. 그냥 그걸로 만족해요. 그게 너무 웃긴 게 그리고 이제 하니까 막 예쁘니까 황보 씨가 입고 올리니까 예쁘니까 우리가 막 사요. 근데 어떻게 매치해야 될지 몰랐고 막 이러고 있는데 효린 씨가 최근에 SNS에 맞아, 맞아. 약간 이게 트레이닝복인데 네. 여기 민소매에 네. 되게 트레이닝 그, 세트가 있었어요. 네, 트레이닝 세트가 있었는데 김숙 씨가 거기 댓글을 달았어요. 아 이렇게 입는 거구나. 아 다른 스타일 입으셨구나. 네네 맞아요. 레이어드에 따라 또. 아 그쵸 다른 이거 느낌 그쵸, 달라지니까. 맞아요. 좀 어떻게 입어도 상관없어요. 패션은 자기 마음이에요. 맞아. 정답은 없어요. 네. 어 멋있습니다. 오늘 제 패션은 어때요? 좀 다크하긴 한데 다른 브랜드라서 다크 초콜릿 느낌. 아 오케이 네. 머리랑 좀 매치가 됐어요. 어. 안경까지 해서 아, 인정받았어. 귀여워요 귀여워. 또 송은이 선배님도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두 분 그 사업적인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누나요? 두 분께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사업 얘기는 응원은 하죠. 아 그렇죠. 네. 아, 서로 응원은 엄청 하죠. 근데 저는 놀라는 편이거든요. 네. 아 언니가 잘하는 건 알았지만 와 진짜 언니는 그래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걸 느끼고 있지 뭐 감히 배나라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황보 씨도 사실은 이런 감각도 감각이지만 사업은 조금 다른 영역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는 그런 게 되게 강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또 맞아. 섣불리 시작한 게 아니어서 맞아요. 본인은 힘들지언정 맞아. 예. 약간 그런 건 탄탄하게 비슷해. 하나씩 하고 있는 거죠. 송은이 씨랑 그런 건 비슷한 것 같아요.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책임감을 다하려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죠. 몸이 힘들어요. 저희가. 서로가 본인은 또 힘들지만 예. 또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 너무 좋죠. 그렇죠. 황보 씨가 또 이걸 하자고 했을 때 같이 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한테 또 뭔가 또 이렇게 확실한 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쵸. 생각을 아마 할 거라서. 저도 마찬가지고 에이. 그런 거죠 사장님. 저는 도움 안 돼도 되니까 피해는 주지 말자예요. 제 그냥 슬로건 중에 하나가. 네.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두 분 다. 멋있게 살다간 힘들어요. 좀 알아주시면 돼요. 조언이에요. 고달픈 것도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또 송은이 선배님이 사업가이자 제작자이자 아티스트로도 활동 바쁩니다. 네. 활동하고 진짜 엔터테이너다. 네. 네. 얼마 전에도 신곡을 또 내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참여한 아티스트만 해도 더블 V, 송은이 선배님, 김승 선배님, 서파이브, 옥상 달빛, 요조, 선우정아, 치즈, 박문치 씨까지 네네. 총 11명. 맞아요. 어마어마한데요. 저희도 이 노래 나오자마자 영세에서 자주 틀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이 조합이 어떻게 탄생된 건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올해 2021년도에 제가 기획했던 것 중에 가장 장기 프로젝트고요. 네. 5월부터 10월까지 5, 6, 7, 8, 9, 10 6곡의 노래가 네. 매일 색다른 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네. 해서 나왔어요. 네네네네. 네, 5월에 김다비 이모님이 나왔고요. 6월에 배우 라미란 씨랑 래퍼 미란이랑 라미란이라는 좋았어요. 곡이 나왔고요. 7월에 이제 다비 이모랑 있지랑 해서 네. 다비 있지 해서 얼음기라는 곡이 맞아요. 나왔고 8월에 효린이 다솜이 네. 그다음에 9월에 김유나 원슈타인 네. 10월에 그래서 이제 색다른 조합으로 한 달 한 달 이 콜라보를 기대하면서 힘든 이 시기에 네. 이 팬데믹을 조금이라도 조금 기대할 곳이 있으면서 재미나게 1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2021년을 잘 보내는 방법이라는 큰 프로젝트 네, 안에 네. 그 노래들이었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희 콘텐츠의 비보의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과 네.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의 아티스트들이 네. 같이 모여서는
마지막 노래 10월에 나온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란 노래고요. 박문치 그다음에 옥상 달빛이 노래 같이 만들었고요. 네.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부르게 된 거죠. 아~ 네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노래가 주는 힐링이 있으니까. 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 방송 전에 저한테 그 CD를 주셨거든요. 네네.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사인을 안 해서 드린 이유는. 그 뭐 다이어리가 필요하신 분들 드리거나 네 다이어리 네네네네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혹시라도 웬디 씨가 네. 나중에 당땡마켓에 팔 수 있는 아 아니야 저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드렸어요. 전혀 그래서 저 안쪽에다 이제 해야죠 하나 찢을 수 있으니까 전혀 저기에 그 앨범이 사실은 앨범 수익금은 네. 또 마찬가지고 네. 저희 매달 냈던 음원 수익이 이제 그 코로나로 힘들었던 분들께 기부가 되는 프로젝트라서 네 네, 앨범 많이 취지까지. 사줬어요. 그런 취지를 알고. 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2022년도 잘 보내자라는 의미로 네. 그 새해에 다가올 새해 다이어리를 준비했거든요. 다이어리. 네, 네, 네. 안에 앨범에 들어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쓰도록 할게요. 2022년도 잘 보내시라고 네. 네,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여러분 구성이 괜찮고요. 조금의 앨범이 판매가 아직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기부가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 아직 판매가 되고 있는데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놓치지 않아. 네. 그리고 또 두 분을 환영하는 영스 가족분들의 문자가 막 와 있는데요. 네. 김우현 님이 와 대표님께 프레젠테이션 드는 기분이라고. 그러니까 아침 회의 시간. 왜냐면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만 이 프로젝트를 전체적인 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김영철 씨 할 때 제가 한번 나와서 그치. 요거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고 네. 이제 또 저녁에 네. 이렇게 해서 딱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저에게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좋네요. 네. 매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이제 원래 라디오 나면 부탁을 하나씩 드리거든요. 사연 이렇게 읽는 거를. 아 그래서 네. 아, 문자 제가 요거 읽어볼까요? 네. 633 하나님 네. 오늘의 안 알려줌은 아이돌 멤버 특징인가봐요. 샤크라, 레드벨벳 그리고 데뷔 기준 막내 그룹 셀럽5까지 모였네요. 맞습니다. 좋네. 이야. 흥행선이 있었네. 네. 아이돌 멤버 특집 감사합니다. 이게 네, 연차가 좀 많이 네. 대선배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네. 네. 아니 뭐 어리듯이 아이돌 뜻이 꼭 어리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이돌 그렇죠. 네. 아니 저희들의 진짜 아이돌이에요. 선배님은 진짜. 그러겠다. 네. 나이가 시작하다. 되게 쑥스러워해요. 왜요? 왜요? 저도 되게 그 그룹 이름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네. 샤크라. 해도 되죠 뭐. 근데 본인이 얘기 안 하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나 싶어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당연히 얘기해도 선배님. 되죠. 당연히 얘기해도 되죠. 그게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뭔가 얘기해야죠. 저는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너무 좋고 진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황보 씨의 보컬로서의 목소리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나는 아직 난 예쁘다. 그 노래도 되게 좋아하는데 본인이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아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선배님께서 안 한 지 오래되면 그러니까 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또 저희가 뭐 좋아서 한 걸 수도 있지만 또 프로듀서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또 한 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죠. 어릴 때의 그 감정 그 인더풍의 컨셉이 솔직히 좀 마티찬할 때도 있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트렌드적인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제가 있죠. 보기에는 5년을 앞서가는 음악이에요. 너무 앞섰어요. 네. 이게 발에 진짜, 맞췄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앞서가가지고 맞아, 혼자 비상도 앞서가고 네, 지금 봐도 촌스럽진 않더라고요. 아니, 맞아요, 진짜 맞아요.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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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그런 음악을 하는 팀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후배분들이 그 리메이크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헤유도 이번에 누가 해주셨던데. 헤유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강건이 듣고 있어요. 네, 좋아요. 또 박경민님께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도 영스 하는 시간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오늘은 진짜 영스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 안정적이고 완벽한 쓰리샷 사랑합니다. 아~ 목 안정돼 보이나 보다. 아이돌끼리 네. 모여서. 아무래도 가수 옆에 네. 같은 느낌이 나지. 네, 아, 가수 그렇습니다. 여유. 아, 또 김희진이 아 언니 언제 왔어요?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보고 싶었어요라고. 네. 이런 분들이 귀엽다. 주로 이제 저기 어머니들이 성훈이 씨 아 언제 왔어요? 아. 예 그러면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어머님들은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아 그런 느낌. 아, 문장현 씨 거 읽어도 돼요? 네네. 네. 여유 있으셔 역시 사단장님 방문이랑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아 쓰리스타.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사단장님 쓰리스타예요? 아니 그냥
정도 해봤어요? 좀 있다고. 아. 네, 저도 잘 구조까지 모릅니다. 왠지 맞을 것 같아요. 질문할 줄 몰랐는데. 지금 제가 약간 네. 선배님들의 라디오에 놀러 온 것 같아요. 제가 온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생방이잖아요. 가능해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도 근데 좀 편하게 있는 편인데. 네. 네. 불편해. 아니요. 네. 너무 편해요. 그죠? 네. 네. 저, 편합니다. 네. 네. 생방이라서 아쉽긴 네. 하네요. 아, 네. 저 편해요. 말을 진짜 좋아서 나왔는데. 막 그 웬디 씨가 땀을 흘리니까 아, 왜 괴롭히러 나온 건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요. 지금 편해요. 네. 편합니다. 좋아요. 너무 즐거운 마음이에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가수 송은 씨와 황구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WV, 셀럽5, 옥상달빛, 요조, 선우정아, 치즈, 그리고 박문치의 잘 먹고 잘 사는 법 듣고 올게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게 뭔지 아직은 몰라도 oh, Thank you my best friend WV Self 5 옥상달빛 요조 선우정아 치즈 방문치의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안 알려줌 오늘은 환상의 우정을 자랑하는 우리 송은혜 씨, 황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김하늘 씨가 잘 먹고 잘 사는 법 아침 첫 곡으로 추천이에요. 터벅터벅 발걸음에서 당당한 발걸음으로 바뀐 듯한 좋은 힘을 가진 노래인 것 같아요. 라고 기분 전환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기 우리 웬디 씨가 The We Survive 그러니까 다른 그룹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프런스가 디퍼런하긴 해요. 치즈 방문치 발음이 왜 이렇게 좋아요? 해외에서 그래서 좀 한국 학교를 다녀서 그 외국 가면 셀럽5도 좀 셀럽5 항상 그 제가 소식을 들으면 웬디 씨의 이 학력과 똑똑하다는 기사를 하도 봐가지고 엄청 스마트하잖아요. 아닙니다. 옛날 영화 노력도 많이 하고 참 아닙니다. 아닙니다. 셀럽5 네 집 자식인지 참 그러니까요. 앤디 씨 언니도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똑똑하대요. 그래요? 하도 기사를 봐가지고. 아, 그래요? 아 정말. 맞아요. 많이 알고 있죠. 네, 똑똑합니다. 네. 문효림님이 네. 또 황보 씨 빨개질 만한 사연 주셨네요. 아, 내 지금 저는 못 듣겠더라고. 저는 샤크라 노래 지금도 자주 듣고 있어요. 이분은 저기 플로피 디스켓으로 들으신대요. 그게 뭐예요? 왜 옛날에 이렇게 네모난 디스켓 있잖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486 네. 컴퓨터에 듣는 거. 한 번이 여전히 멋지다고. 네. 저희 노래 주유소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 네. 주유소. 저희는 이렇게 해서 문자 만나봤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돌아올게요.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 너 백 실컷 놀아볼래.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황금우정을 자랑하는 송은희 씨, 황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0802님이 은희 언니 저 플로피 디스크는 아쉽게도 없지만 샤크라 CD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꽤 오래 틀어주시나요 하고 인증 사진을 진짜 어머. 샤크라다. 네, 저 이거 언제인지 기억나요? 2000년도 태국에서 찍은 거예요. 자켓 1집이에요 이게 샤크라 1집이에요. 가라가라 한? 와. 저 한 진짜 좋아했거든요. 어머 저 밑에 땡스투가 아마 적혀있나? 가사가 적혀있나? 황보의 땡스투인 것 같아. 어머 맞죠. 땡스 우와. 저 사진은 너무 오랜만에 CD를 봐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꿋꿋이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읽으면 안 될까요? 노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패스. 와 얼굴 빨개졌어. 패스. 어우 부끄러워. 패스. 야 이 추억에 이집 와. 너무 감사해요 진짜. 0802님. 나 황보 씨 초식이 처음 나왔을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생긴 애가 있지 그랬었어요. 진짜 정말 매력적인 인간 검색어가 늘 황보 국적이었어요. 이국적인 느낌이 있어서 네, 저도 궁금하게 했으면 진짜 예쁘셨어요 약간 처음에. 이국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20년 전 네. 근데 진짜 신기하다 CD를 아직도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안 파셨네요. 당땡이 안 파셨네요. 그러니까 가격 올라갈 거예요. 소중하니까 진짜 가격 오를 거니까 갖고 계세요.
어, 그러면 이번엔 두 분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아. 은희 황보의 우정 테스트. 안타깝네요. 네. 기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네. 말씀드립니다. 초침이 나가는 동안요. 제가 네네. 서로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 네. 은희 씨, 황보 씨 순서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대답에 대한 설명은 질문이 끝난 후에 듣도록 할게요. 오케이. 간단한 연습 문제 한번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서로의 생일은? 먼저 우리 은희 씨, 은희 씨 황보 씨 생일은 되게 네. 쉬워요. 광복절 다음 날이에요. 오. 정답. 8월 16일. 맞아요. 네. 혹시 은희 언니 생일은 1월 네. 18일. 1월 18일. 1월 맞췄습니다. 1월 네. 맞췄지. 틀렸어요. 네. 틀렸는데 1월도 아니야? 아, 1월은 맞아요. 네, 1월은 맞아. 1월 맞아요. 며칠이에요? 1월 공교롭게도 18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사실 이 생일이 강동원 씨 생일이에요. 강동원 씨. 강동원 씨 생일을 기억하면서. 아이 너무하네. 며칠이야 근데? 4일이요. 1월 4일인데. 아, 1월 4일. 오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래도 월 맞춰가지고. 그러니까요. 월도 아, 맞춰서 월을... 됐어. 네. 겨울인 거 알았으니까 됐어요. 네. 네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준비되셨나요? 네. 초침 주세요.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서로의 이름은 은희 씨. 황보. 황보 씨. 송은이. 내가 이 친구를 챙겨줘야겠다 생각한 순간이 있다면 은희 씨. 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황보 씨.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말은 못했지만 솔직히 서로에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은희 네. 씨. 없다. 황보 씨. 어, 선크림 안 바르고 일할 때. 그렇게 잔소리라도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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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은희씨 내가 황보에게 담고 싶은 부분은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패션. 황보씨 내가 은희언니에게 은희언니에게 가장 담고 싶은 부분은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리더십. 질문이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하나씨 만나보도록 우리 다 할게요. 우리 진짜로 대답했다. 네. 찐 예능기 찐. 예능기 빼고 네, 하나도 진짜로 대답했어. 근데 뺐는데 왜 웃겨. 하나씨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서로의 이름은 사실 기억이 안 나. 황보. 황보. 네, 서로의 진짜 이름으로. 아, 예전에 제가 그 신봉선 씨가 경상도에서 와가지고 네. 황보 발음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내가 황보야. 아. 황보. 황보. 황보야. 그래가지고 내가 장난으로 황보라고 해놨는데 네. 아, 제가 나중에 전화가 급할 때 못 찾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황보라 찾아야 돼. 황보라니까. 황을 치면 안 떠. 아. 그냥 다시 바꿨죠. 황보로. 전 송은이로 돼 있긴 한데 사진이 우리 강아지 진스 사진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강아지 사진으로. 네. 황보 아. 송은이로 되어 있다. 되어 있어요. 네. 한때 예전에 저희가 장난친 적이 있었어요. 맞아. 그 네. 뭐냐면 제가 그 CN블루 민혁군의 네. 지금도 열심 뭐 팬이지만 네. 그때 막 처음에 너무 좋아할 때 내가 전화하면 민혁이가 이름 뜨게 했고 그러니까 아~ 황보 이름을 민혁이라고 저장을 해준 적 있었어요. 아~ 난 언니가 전화하면 강동원이 뜨게 해놨었어요. 어머,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 사람. 근데 아닌 거 아는데 설레. 설레. 설레네. 어머. 어, 그 너무 좋다. 근데 어떻게 하냐 우리 지금 네. 너무 뭐 어, 많은 너무 좋은 방법이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 지금 경찰했어요. 지금 안 가. 경찰했어요. 네. 아, 근데 너무 좋은 방법이다. 저 나중에 어떻게 멤버들과 한번 해봐요. 네, 네. 재밌어요. 서로. 재밌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 내가 이 친구를 챙겨줘야겠다 생각한 순간이 있다면 뭐 아무래도 가족의 맞아요. 우리 가족 같은 사이라고 생각을 평소 하는데 그랬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네. 똑같았습니다. 서로가 네, 똑같았습니다. 어, 또 말을 못했지만 솔직히 서로에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진짜 없어요? 언니? 난 진짜 없어요. 오. 네. 그만큼 약간 믿는 그러니까 믿는다기보다 굉장히 인생을 예전에는 있었어요 사실은 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아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 이런 이게 더 낫지 않나? 아, 꼰대. 어, 정말로 어. 정말로 되게 심했고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했었어요 네. 사실은 이래라 저래라 막 참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본인의 인생을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본인의 어. 스타일에 맞게 잘 계획하고 어. 그렇게 재단해서 잘 사는 것 같아서 어쩔 땐 또 되게 그런 자유로움 또는 또 그런 자유로움 속에 있는 계획 이런 것들 좀 부러울 때도 있죠. 어. 오히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서. 에이, 언니 옆에서 배워간 거죠. 아우 훈훈합니다. 네. 어떻게 에어컨 틀어요? 훈훈하게. 그리고 또 네. 이번에 황보 선배님은 또 있다고.
네. 선크림 안 바르고. 저 때문에 이제 관리도 좀 받기 시작하고 좀 하다가 네. 지금 다시 또 언니가 맞아요, 회사를 맞아요. 운영하면서 네. 관리 받으러 안 가는 거예요. 네. 제가 관리 받는 언니 은연히 와 또 요즘 안 온다는 거예요. 아. 선크림 좀 발랐으면 좋겠는데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햇빛, 네. 햇빛 때 노화가 제일 제가 엄청난 깨순이거든요. 아. 그리고 멜라닌이 좀 많은 편이라 네. 금방 타고 바로 아. 금방 깨도 올라오고 이러는데도 아. 불구하고 좀. 아, 그 잠깐 바르는 순간이 너무 귀찮아요. 네, 별거 아닌데 그래서 근데 딱 바르시면 돼. 그래도 뭐 요새는 핸드크림도 좀 자주 바르려고 하고 네. 자기 전에 이제 풋크림도 바르고 네.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언니가 주름을 이렇게 필 수는 없어요. 근데 유지를 좀 하면 네네. 좋지 않나. 그쵸. 네. 지금 이대로 유지를 네네네. 딱 하는. 다 동안이셔가지고 두 분 다 엄청 동안이세요. 진짜. 왜 아직 말씀 뭐 리액션이 애매하니까 그냥 하는 말 같아서 아니 그게 아니야 감사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 그렇지. 두 분 진짜 동안이세요 아니 네가 초동안이면서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이 네. 딱 그거죠 딱 나이인데 진짜 동안이세요 진짜로 정말 초동안이십니다 진짜로 50대까지 이랬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그때도 딱 봐도 동안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요 정도여가지고 아 저도 네 어렸을 때 약간 이미 좀 사가 있었어요 네 저도 아, 사가 있었다고? 네 이미 진짜 항상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생용 요금을 내면 항상 혼이 났었어요. 아~ 전 사람들 앞에서 혼나는 게 싫은 거예요. 버스 아저씨한테. 그래서 그냥 어른 요금을 인정. 냈어요. 싸우기 싫어서. 아~ 창피해서. 이게 참 굉장한 그 선입견이고 확증편향인데 이렇게 서구적으로 생기면 굉장히 어른일구나 아~ 생각을 해요. 그쵸? 성숙해 보이네. 저는 반대로 동양적인 이제 이목구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인이 돼서도 회수권을 많이 내고 회수권. 내가 네. 회수권 단어를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회수권을 저는 대학교 회수권이 때까지도 뭐예요? 회수권이 뭐냐면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학생들은 이제 요금을 조금 적게 내라고 지금은 버스카드잖아요 네. 그 당시엔 버스카드 같은 그게 종이였었어요 아~ 네. 그래서 어른들은 그 쇠로 된 토큰을 내고 아~ 학생들은 종이로 된 회수권을 내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미성년자가 지나간 거 이런 거죠 이거죠 찾아주시나? 우와 뭐 아 이렇게 다 써있구나 대학생 중고생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우와 신기하다 살색깔 네, 이렇게 저희도...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 저는 우와. 제법 어른이 돼서도 이 중고생용 회수권을 내도 어머 전혀 괜찮았다 괜찮았다 아, 이제 싸우기 싫으니까 이제 어른 거 내고 우와, 네네 반대였네 이게 토큰이죠 우와 우와 신기해요? 네. 웬디가 신기하니까 웬디가 너무 신기해 토크는 약간 상평통보 보듯이 아, 그러니까 역전 보듯이 역전 보듯이 아, 저는 이거 약간 문방구 가면은 네. 이거 넣고서 돌려가지고 그치, 빼내고 그치. 이런 것만 했지 뽑기 그런 것만 해봤지 저 버스는 네,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신기하네요 네네네 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디씨 내가 황보에게 담고 싶은 부분은 패션이다 아유 뭐 두말할 나위 있습니까 그쵸. 제가 가끔 황보씨 옷도 막 뺏어 입고 싶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네. 황보 씨가 많이 웃어요. 왜요? 그냥 뭐. 아 저번에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집에 와서 네. 놀다가 가잖아요. 네. 갈게. 그럼 자연스럽게 내 신발 신고 나가. 모를 때가 있어. 감니. 자기 거 벗어놓고 내 거 살짝 준비하고 네.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발도 많고 워낙 패션 아이템도 많고 워낙 많으니까. 제가 탐나는 것들 많이 해요. 근데 황보 씨가 또 예뻐요, 진짜. 되게 또 그 매니시하게 입을 때도 있고 맞아요. 정말 여성스럽게 입을 네. 때도 있는데 여성스러운 쪽은 저랑 안 맞지만 굉장히 캐주얼하고 스타일, 네. 근데 언니가 언제부턴가 언니도 이제 전 그건 좋아요. 선크림 안 바르지만 패션에 관심을 갖는 건 전 좋아요. 아 맞아요. 왜냐면 황보 나 이거 신발 구하고 싶은데 사이즈 뭐 이런 것도 물어봐 주는 거 보면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더 영해진 것 같아요. 저의 단점은 그걸 사서 3년 있다 신어요. 왜요? 아까 나 똥난다고 몇 번 얘기해요. 저는 그걸 똑같은 걸 신을 때 신는 게 싫어. 아, 좀 지나고 나서. 그런 네. 자, 갑자기 그럴 거면 10년이 지나야 돼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그 10년 기다릴게요. 3개월이면 너무 애매해. 아니, 3년도 애매해. 네. 2월 상품이 되는 느낌이지. 맞아요, 맞아요. 약간 트렌드에 약간 빈티지가 돼줄 수는 없다라는 거지, 기간이. 예.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걸 또 이제 되게 예뻐서 사면은 옷장을 이렇게 보면 다 매치할 게 없어. 거무죽죽한 옷들 뿐이다. 매치할 게 없고 이런 때가 있어서 네. 한 10년 있다 신으려고. 네. 아끼면 진짜 아깝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입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쉴 때 쉴 수 있을 때 신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황보 선생님은 내가 은연이에게 가장 갖고 싶은 부분은 리더십이다. 이게 진짜. 보면 저도 리더십이 있긴 하거든요. 뭐 어디 여행을 가든 뭐든 리더 그런 거 할 수 있긴 한데 네. 지금 언니 사업하는 거 보면 이거는 언니 할 수가 없어요. 언니 얘기가 아니면. 진짜. 이 분야를
포지션을 딱딱딱 나눠서 일하는 얘기를 듣고 나면 아 이거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라고 한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제가 하는 사업의 리더랑 언니가 이게 운영하는 회사의 리더는 엄연히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네. 또 엄수연님이 은희 언니랑 한 번이 두 분 찐케미 우정이 돋보이네요. 짱 멋져요라고. 네. 자주 봐도 막 이런 거 게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약간 좀 오그라드는 얘기를 서로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잖아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이런 거 할 얘기가 없는데 철저하게 방송용으로 한번 해주세요. 또 불러달라고. 사이가 좋아 보여야 또 부를 거 아니에요. 평소에 맨날 툴툴대고 막 혼나고 맨날 네, 이러는데 사실 우리끼리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맨날 게임해요. 게임해요. 아, 뭐 마피아 게임하고 노래 듣고 신나게. 이 노래 맞추기 게임. 노래 맞추기. 아, 신나게 아주 게임들만. 자,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직업은? 뭐, 직업은 뭐? 원래 직업은? 부업은 뭐,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 눈으로 맞추고 이러고 유치하게 노는데 오늘 네. 간만에 방송했다. 네, 오늘 정말 진지한 느낌이에요. 약간 네. 리얼하게 했어. 네. 그 이번에는 우리 네. 멋진 언니 인생 선배들의 황금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근데 샤크라 노래 언제 들어요? 어떻게요? 끝에 들어요? 듣습니다. 아, 듣긴 듣는데요. 네. 못 들어 굳이. 저 잘 살고 있나요? 그 송은이 선배님 요즘 국민 영수증 아주 핫하죠. 그래서 소비 습관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조언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그 조언을 해주시죠? 사실 조언을 하는 입장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면 좋아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나처럼 된다. 그치, 진짜? 그치? 천지분간 못하고 쓰다 보면 나처럼 된다를 좀 알려드리는 식의 조언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물건을 워낙 또 많이 사보고 맞아요. 또 소비도 많이 해본 입장에서의 조언. 좀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데 맞아. 이거는 진짜 회초리 맞아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죠. 네. 네. 저도 되게 자주 봤었는데 볼 때마다 공감도 되면서 약간 딱 한 대 맞는 기분도 들고 갖고 와야 돼요. 아이돌 네. 분들 갖고 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모으기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그럼 소비 습관을 넘어서 더 넓은 범위의 조언이 필요한 우리 영스 가족분들의 사연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황금 조언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선물도 나눠드릴 테니까 고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부터 일단 잘 살고 있는지 고민을 하나 얘기해보면요. 요즘 근데 전 진짜 요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와. 고민이 좀 우리 시대 때는 저런 게 없었어. 아 그래. 우리 시대 때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연애를 그만둘까? 막 이랬는데 그게 와, 아니라 너무 좋다. 저는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게 없었는데 좀 오래 좀 쉬다가 딱 쉬는 시간을 가지고 하니까 요새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노래든 방송이든 이런 게 좀 귀하게 느껴지죠. 네. 근데 반드시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네. 뭐 일하려고 쉬는 게 아니라 쉬려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정말 반대가 돼서 반대가 돼야 돼요. 아, 사실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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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남 한 명 한 명도 다 너무 소중하고 그 인연도 너무 소중하고 일도 너무너무 소중해서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저한테 행복한 것 같아요. 때때 알게 된 거 너무너무 부럽다. 우리 때는 진짜 난 너무 이렇게 악착같이 살면 평생 놀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맞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또 모르죠. 저 또 사연 받았을 때 또 저도 공감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모릅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여러분들의 사연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저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광고 듣는 동안 저희 앞으로 고민 사연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신지연님이 수기 언니 캠핑할 때 엄청 사던데 은희 언니가 조언해 주시나요? 저도 요즘 캠핑용품을 엄청 사고 있거든요. 라고. 뭐 제가 조언을 한다기보다 비슷한 시기 시작을 했고 김숙 씨랑 캠핑을. 네. 그래서 이제 너 뭐 샀어? 갖고 와. 이렇게. 봐봐 뭐 샀어? 네. 이 언니도 하고. 저도 뭐 산 거 있으면 이제 공유 뭐 샀더라? 뭐 서로 깊이 있게 물어보진 않는데 네. 근데 이 방송 오기 전에도 네. 캠핑샵에 둘이 같이 가서 진짜 또? 손잡고 가서 사도 필요한 게 있어요. 캠핑 진짜 끝도 없다고 들었어요. 네, 끝이 없어요. 진짜 언니 캠핑하는 데 갔는데
이럴 거면 집을 하나 사도 낫지 않나. 깜짝 놀랐어. 원룸 하나 있는 정도에. 진짜요? 캠핑 지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좀 처음에 기능적인 거 하다 좀 이제 또 감성으로 갔다가 요즘에 유행이나 이런 거에 따라 바뀌는데 저는 바뀌니까. 좀 실용적인 파긴 한데. 맞아. 네. 다 필요하긴 하더라. 가서 보니까. 맞아요. 다 쓰잖아요. 네. 저는 다 쓰고 와요. 저도 다 쓰고 그냥 왔어요. 갖고 가는 건 없어요. 열심히 쓰고 네. 그럼 혹시 지금 캠핑을 가실 분들을 위해서 꼭 사야 하는 그런 강추템 같은 게 있을까요? 겨울 캠핑이냐 하계 캠핑이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동계면은 필수적인 건 사실 텐트는 뭐 다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네. 난방이거든요. 난로를 할 건데 반사식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디테일 들어갑니다. 열순환식을 그냥 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잘 알아보고 사시고 그다음에 요새는 또 이제 한창 캠핑 바람이 불어서 네. 막 무턱대고 사셨다가 이거 잘 쓸 줄도 모르고 그쵸. 막상 애매한. 캠핑 가려니까 좀 귀찮은 것 같고 난 안 맞고 아 이럴 거면 펜션 가지 뭐 이런 분들이 글램핑 저기 캐럿마켓에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새 거 사실 필요 없고 네. 상태 괜찮은 걸로 중고가로 사시라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많이 좋습니다. 찾아보고 유튜브에 일단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워딩을 검색해서 많이 보셔야 돼요. 정보들을 네, 그러고 나서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많이 사보셔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4005님께서 네. 살면서 남과 저를 항상 비교해서 제가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나 자신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고 하셨네요. 이거를 본인이 알고 계신다는 거에 네. 참 놀랍거든요. 보통 비교한다는 거를 못 느껴요. 그래서 그냥 자존감만 그쵸. 내려갔는데 네.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건 자기도 깨달았다는 뭔가가 있겠죠. 네. 근데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비교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보다 이분이 나은 게 있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사연 보내는 열정도 저는 무시하지 않거든요. 이것 또한 에너지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난 너무 게으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난 너무 부지런하지 않나라고 느끼시는 걸 텐데 네. 부지런하다고 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김숙 씨하고 저하고 이제 그 요새 많이 하시는 MBTI가 정반대거든요. 저는 초계획형이고 김숙 씨는 초무계획형이에요. 네. 그 검사했을 때 그 검사하신 분이 김숙 씨는 그냥 바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계획이 없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지구가 돌면 도는 대로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네, 근데 김숙 씨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계획적이지 않은 거가 장점이라고 친다면은 김숙 씨는 장점이 없는 거겠지만 다른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계획적인 반면에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좀 뭐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면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계획한 대로 안 해도 안 되면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맞아요. 저도 김숙 씨를 보면서 많이 바뀌려고 노력했고 배운 게 있고 김숙 씨도 저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게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네. 훨씬 부담이 덜 될 거예요. 뭐 비교하는 게 버릇이 되면 비교했으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겠죠. 근데 안 맞을 거예요. 해단대로 삽시다. 네, 좋습니다. 맞아요. 해단대로 살아요. 또 0603님이 요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오랜만이라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고 어쩌다 깨통이 오면 일하다가도 기분이 한껏 업되고 그러네요. 그분도 저를 좀 의식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맨날 친구들 무리해서만 만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요새 만나기도 여의치 않고 해서 흐지부지 될까 무섭습니다. 둘만 만나보자고 할까요? 이게 남자분이실까 여자분이실까 뭔가 약간 하네요. 여자분이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말투도 그렇고 근데 일단 좋아하는 사람 생긴 거 그거 알아요?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는데도 그 기간이 진짜 재밌거든요. 설레거든요. 썸 타는 기간. 꼭 로또 맞추기 하루 전날처럼 이게 굉장히 설레거든요. 네. 아시죠? 알죠? 아시죠? 네, 이 사람 알지. 아시죠? 압니다. 이거 일하는데 능률 올라요. 네. 되게 설레이고 되게 좋은데 의식했다는 거 느꼈 다는 건 남자분이시면 전 둘만 만나보자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저는 해보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도. 네. 근데 요즘엔 많이들 하본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서로 여자분도 많이 하시죠. 그럼 뭐 하려고 끊는데? 그러다가 아니면은 뭐 오케이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그게. 근데 저는 제 위주는 그리고 이게 본인의 일시적인 감정인지 정말 진지한 마음인지도 확인해 보려면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좋다. 맞아요. 저는. 얘기를 해보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요즘 분들과 다르겠지만. 나 마음에 든다면 남자가 무조건 먼저 들이보자고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나?
연애 고민 오랜만인데. 아니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면 이게 감정이 더 막 맞아요. 커지고 더 좀 딱딱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기 전에 유연함을 한번 발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진지하게 들어가면 상대가 불편해지니까. 개조하게 개조하게. 개조하게 갑시다. 진지하지.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웬유 영 씨, 송은희 씨 그리고 한무 씨 황금 조합으로 여러분의 고민 사연까지 만나봤는데요. 시간이 너무 후루룩 갔는데 네.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벌써 왔어요. 아, 맞아요. 아하. 끝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끝 인사. 네, 노래가 지금 나가고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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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웬유 씨 제가. 빈말이 아니라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노래도 좋아하고 그리고, 네. 진행도 너무 좋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 아, 좋으시고 말은 어렵다고 하셨지만 뭐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행복하십시오. 네, 한 들어야 되니까. 네. 어, 한규일님이 황원이 지난주 영스의 수능 금지곡으로 샤크라 한이 소개됐어요. 아, 그래요? 가라가라 갇혀 확 갇혀. 네. 공부에 지금... 갇히지 마시고. 네. 네. 그럼 지금 노래가 나가고 있죠. 네. 저희는 샤크라의 한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